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경기남 강원지역연합회 정기지역회가 이천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직전 회장 이태근 목사는 풍랑은 왜 왔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가 그동안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부 정기지역회에서는 1년간의 사역을 보고하고 신임 회장으로 이천 순복음교회 김명현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많은 시대 속에 영성을 강조했지만은 이제는 도덕성이 많이 강조되지 아니하면 정말 그 진리의 선포자로서 살아가는데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과 목회자의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연약한 교회가 우리 지역연합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